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스님의 영화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24강 벨루아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벨루아나라는 것은 중림정사를 얘기해요.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이 최초로 부처님께 이제 이 기증한 절 이름이 사원 이름이 중림정사거든요. 이게 이제 대나무인데 중림정사 중림공원이 이제 가보면은 그 연못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이렇게 이제 대나무가 있고 이제 합니다. 공원으로 돼 있죠. 파크 니어 라자가하 The Pleasure Garden of 빈비사라 When the Buddha first visited 라자가 after his enlightenment He stayed at the Rati Vanuyana. The day after his arrival, he accepted the king's invitation to a meal at the palace. At the end of which, the king, seeking a place for the Buddha to live not too far from the town, not too near, suitable for coming, and going easily accessible to all people by day not too crowded by night not exposed to noise and clamor clean of the smell of people hidden from man and well fitted to seclusion decide on Pelluana and bestowed it on the Buddha and the Pratinity.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의 이제 유원지였던 그 라자가하, 라자기르 근처의 공원,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후에 이제 라자그리아를 이제 방문했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라티와나 야나란 데서 이제 머물렀는데 그가 도착한 다음 날, 그렇게 이제 그 저 성불하기 전에도 거기를 한번 갔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한 다음에 바가완 부처님이 된 다음에 이제 이 타운을 왕사성을 이제 왔는데 벌써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궁전에서 빈비사라 왕이 이제 궁전에서 이제 초청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가서 그 공양 대접을 이제 받은 겁니다. 받고서 받고 나서 그 왕께서 우리 그 이 왕사성 여기에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벨루아나 중림공원을 갖다가 말하자면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사람들이 뭐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낮에는 너무 뭐 붐비지도 않고 또 밤에는 소음과 소음이 좀 없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좀 깨끗한 그 조용히 거기서 이제 조용히 은둔하면서 지내기 좋은 그래서 이곳으로 갔다가 이제 그 부처님과 그 비구들에게 이것을 갖다 이제 제공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불교가 이제 전파되는 곳마다 왕과 그 왕실에서는 항상 그 이제 불교를 갖다가 신봉하게 되고 또 절을 짓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이런데 다 그 왕실에서 이제 대개 절을 지어주고 했거든요. These was the first Arama. Accepted by the Buddha, and the rule was passed allowing monks to accept such an arama. The earth trembled when the water poured over the Buddha's hand by Bimbisara in dedication of Pelluana, fell on the earth. This was the only arama in Jambudipa. The dedication of which was accompanied by a tremor of the earth. It was the dedication of Pelluana, which was quoted as
presented by Mahinda when he decided to accept the Maha Meghavana at Anuradhapura from Devanampiya Tissa.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받아들인 최초의 아라마. 아라마라는 거는 이제 그런 조용한 그 출가 말하자면 수행자가 머무는 곳을 갖다 아라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아라마들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한 규칙이 이제 통과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빈비사라가 부처님의 손에 부은 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땅이 떨렸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잠부디파라는 것은 인도 그 전체를 갖다 잠부디파라고 그러는 유일한 아라마였으며, 그러니까 그 부충님 정사는 최초의 이제 사찰이었고, 그 말하자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그 여기 그 기원 정사 저 부충님 정사를 이제 이렇게 봉헌할 때 땅이 진동했다. 어떤 그런 기적을 이제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백 년 후에 아소카 대왕 아들 마인다 비구가 이제 스리랑카로 이제 불교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바 남비야 티사라고 하는 스리랑카 왕이 아누라드푸라에서 마하 메가와나라는 절을 대사 큰 절을 또 그 마인다 비구에게 이제 바쳤거든, 봉헌을 했거든. 그래서 이 그 중림 정사가 이제 기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최초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이제 중림 정사를 봉헌했듯이 또 한 200년 후에 마인다 비구가 아소카 왕의 아들 마인다 비구가 스랑카에 가가지고 처음 그 왕에게 이제 설법을 하고. 또 그 왕이 그 아누라다푸라에서 이제 그 대사 큰 절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그 것이 됐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인도의 중림정사에서 이제 기원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그림이 보여주네요. 보여주고 이제 그 시내 뭐 여기 소가 보여 소가 송아지 같은데 그 송아지들이 그러니까 인도는 천년 전과 지금 천년 전의 그 모습과 21세기 현대가 공존하고 있어, 공존. 뭐 이 소가 돌아다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뭐 엉만진창 것 같지만은, 이것이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한번 가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막 그냥 뒤죽박죽 막 된 것 같지만 이제 그 나름대로 굴러가는 것이 인도고, 인구가 아마 지금 14억인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고, 한때는 이제 불교가 그 국교였고, 이제 다시 불교가 지금 이제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쪽에 그 시가지, 타운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The Buddha at once went to stay there, and it was during this stay that Sariputta and Moggallana joined the order. 칼란다 카니바파 is the place nearly always mentioned as the spot where the Buddha stayed in Belwana. There are many Vinaya rules were passed on the keeping of the Vasa, the use of food cooked in the monastery, the picking of edible fruit, at the absence of any layman from whom permission to do so could be obtained. Surgical operation on monks, the eating of sugar, the rubbing of various parts of the body against wood, the use of the kinds of dwelling, and the use of gold and silver.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거기에 머물려 있었고 그동안 이제 사리푸트라와 목련정자가 승가에 이제 거기 말하자면 출가를 했다는 얘기고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뭐 그런 얘기고, 또 와사, 와사란 게 뭐냐면은 이제 결제지요. 와사, 우기. 예, 우기 때 왜 그 한 군데, 예, 와사라고 그러는 와사. 말하자면 안거지, 안거. 안거. 예, 인도에서는 1년에 한 번 있어서 안거가, 와사가. 우기철에. 우기철에 5, 6, 7, 8. 이때 막 그 비가 엄청 오거든요.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우리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는 이제 원래는 하안건데 여름 안거만 있었는데 이제 이 동아시아는 겨울에도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안거란 것도 생긴 거예요. 동안거.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동안거가 있고 여름 안거가 있고. 하안거, 동안거. 인도에서는 원래 한 번. 지금 동남아에서도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름에 하안거. 그렇지만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여름 안거, 동안거. 또 한국 불교가 아주 이걸 철저히 지키고 있죠. 하안거, 동안거를. 안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결제, 그걸 끝나는 것은 이제 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음식 관계 뭐 이런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uring the Buddha stay at the Belluana, Dhaba Mallabuddha at his own request. He was appointed the regulator of the lodgings and a portion of rations. The Buddha was at Belluana when Dhaba also decided to die. He went to there to take leave of the Buddha. And Sariputta and Mokkallana brought back 500 monks whom Devadatta had enticed away to Kayashisa. The Buddha spent the second, third, and fourth vasa at Belluana. Thus, while the Buddha was at the Belluana, Devadatta attempted to kill him by causing Nallagiri to be let loose against him. It was a very peaceful place, and monks who had taken part in first convocation rested there in Kalanda Kanipapa. After their extensions, it was there that they met Purana, who refused to acknowledge the authenticity of their recital.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최초의 그 성도하시고 보드가야에서 이제 사라나트로 갔죠. 사라나트, 녹야원으로. 녹야원에 가가지고 옛날 그 도반들 다섯 명한테 이제 최초 설법하셨고, 사성제 8정도 설법하셨죠. 사성제 연기 중도. 그리고 거기서 첫 안거를 이제 녹야원에서 우기를 맞아가지고 거기서 보냈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에는 이 왕사성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안거가, 첫 번째는 사르나트, 녹야원이. 디어파크, 녹야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이 왕사성에서 했습니다. 부처님의 그 45년 그 안거 보내는 것이 이제 쭉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사성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여기서 이제 하셨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대받았다라고 해요. 대받았다. 조달이라고도 하고 대받았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처님하고 그 사촌간인데, 부처님 덕분에 이제 그 스님이 돼가지고 비구가 됐는데, 나중에는 말하자면은 딴 살림을 차렸어요. 딴 살림. 가야 시사라고 그래가지고, 한 500명 비구들을 이제 유혹해가지고 따로 이제 부처님을 갖다 배반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승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코끼리,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갖다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를 했다. 죽이려고 말이야.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이제 피하셨다. 그러니까 이 승가에도 보면은 꼭 그 저기 뭐야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 반대. 반대하고 말이지.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 사촌인데 대받았다라고 한역에서는 이제 제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또 그 부처님 덕분에 출가해서 이제 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넘보고 말이지 자기가 뭐 또 하나 회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좀 시간이 이제 이 갔죠. 대받았다에 세력도 조금 한동안 유지를 했지만 결국은 소멸하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망해버리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오늘 24강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